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고런!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막내 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키 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키 리더 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키 리이나입니다. 먼저 저희가 데뷔 날짜에 맞춰서 작년 1월 5일 그리고 이번 1월 5일에 딱 컴백을 하게 돼서 팬분들과 저희도 되게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열심히 준비해서 굉장히 설레고 또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로즈블라썸 앨범은요, 일단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곡이 타이틀곡인데요, 꿈과 희망을 장미로 비유한 곡으로 굉장히 용기를 많이 심어주는 타이틀곡이고요, 앨범 자체로는 내면의 강인함을 주로 담고 있는 것이 이 앨범의 강점입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좀 외적인 건강함에 좀 초점을 더 많이 뒀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컨셉을 확 바꿔서 내면의 건강함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아마 가사에도 잘 나와 있고 저희 퍼포먼스에도 잘 나와 있고 비주얼적으로도 아마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3박자를 잘 맞춰서 봐주시면 아마 저희의 메시지를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 컨셉에서 저희가 확실히 스타일링에 변화를 많이 줬어요. 1, 2집에서는 조금 뭔가 외적으로 화려하게 혹은 외면의 건강함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면 3집에서는 저희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단단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크해 보이거나 이런 모습을 표현하려고도 노력했고 또 1, 2집에서는 밝은 그런 약간 청량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상반된 모습을 표현하려고 확실히 색감부터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표정 변화도 많이 주려고 했고 이렇게 다 흑발로 염색도 했고 저도 단발로 완전하게 잘라서 많은 분들이 좀 변화를 크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데뷔도 있었고 런이라는 곡으로 컴백도 했었는데 일단 데뷔 때는 제가 떨리지 않고 데뷔를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니터링을 또 해보니까 제가 엄청 많은 긴장을 하고 생각보다 손과 발이 막 떨리면서 되게 긴장을 하고 무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컴백도 하고 많은 무대를 서보니까 여유도 생기고 또 언니들이랑 합도 잘 맞고 그런 여유와 우리 팀의 합 그런 게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팀 자체가 좀 더 끈끈해지고 프로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뭔지 알았다. 이제 조금 알았다. 이제야 조금. 1년이 됐으니까 같이 본격적으로 조금 더 프로답게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커진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무대에서 조금 즐길 수 있겠다. 약간 서로 눈빛을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미가 조금 생기는 그런 느낌? 그럼 한 가지씩이니까 저부터 내가 말한 거 말하지 말기. 그럼 너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다 같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음악방송 1위야. 오케이. 저는 대학 축제를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연말 무대 나가기? 서기. 그럼 저는 팬미팅 하기? 완벽해. 완벽해. 마이키. 우리가 이렇게 로즈블라썸이라는 앨범 6개월 만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또 다른 모습 멋있게 보여주려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의 반전 있는 이런 모습도 사랑해줄 거죠?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앞으로도 함께해요. 사랑해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